그래서 저희 이따 꽃차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효능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실 거거든요. 오선희 선생님. 와술로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그때그때 답이 나올 거예요. 얘기해줄 김혜순 선생님.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희 그 내일 답사를 하는데 문화재 해설을 해 주실 거예요. 정경희 문화관광 해설사. 천연염색 강사입니다. 김승희 선생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먹을 거를 3끼 네. 동안 책임을 져줄 친구예요. 네. 박화연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진행을 할 거고요. 이대원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이대원입니다. 얼굴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고 해야 인사할 것 같아서 잠시 보였습니다. 워크샵하고 저희 생생문화재 사업하고 매출을 시키면 참 훌륭한 워크샵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2017년도에 경주에 흥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차세필 선생님을 초마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게 단체도 뭐 교수님도 계시고 그때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 서대관 국회의원도 계셔가지고 1박 2일에 같이 했는데 그분들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분들 단체에서 또 워크샵을 또 별도로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 통으로 다 같이 진행. 생생문화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 그 문화재 홍보도 하고 또 역사의 얼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과거에는 문화재라고 하면 이때 딱 줄을 그어놓고 이 안으로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보호 기능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 최근에 와가지고 효능 선생이라는 분이 우리 장성의 북일면, 그 이웃면입니다. 북일면에서 사셨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사셨고 특별히 그분이 그 문화시중까지 어리시절 때 문화시중까지 지냈는데 어머니가 아프시다 하니까 관직을 버리고 어머니 봉양을 하기 위해서 장성으로 내려와서 하는데 그 어머니가 목에서 깨를 해가지고 이 중국에서 문제를 낸 것이 이렇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좀 길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하양에서 하는 이야기가 장안에 있는 눈 어졌습니까? 내일 또 현장 잡사도 하시면서 장성에 대한 것을 모든 걸 좀 받으시고 자랑해 주시고 또 장성을 더욱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대원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더군다나 우리 당원들이 장성의 백비를 문화유산으로 해서 MBC에 출품하려고 촬영도 했고 편집을 하다가 지금 미완성으로 남아있어요. 필요함성으로 나갔고 또 다른 지역도 나간 것이 있는데 작년에 백비팀이 있어요. 미완성으로 완성 못하신 분 내일 또 돌아다니는 촬영도 하시고 해서 네. 백비뿐만 아니라 관수정 이렇게 전부 하나 묶어서 장성의 문화유산을 MBC에 피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인성교육진흥원장님이신데 이 프로그램이 이 프로젝트가 장성군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무궁화 발전 있으시고 전국에서 다 와서 이렇게 장성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 화이팅 하십시오. 네.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난준뱅이 꽃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린 순일 때는 나물로 먹습니다. 저도 모든 꽃차를 만드는 순서는 같아요. 네. 한 번에 들으십시오. 이따가 이 동국꽃차 만드는 거 네. 우리 사무장이 설명할 거예요. 네. 똑같아요. 네.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백합꽃은 그냥 말려두세요. 그냥 말려? 근데 이제 더 구수하게 드시려면 우리 사무장이 설명해 주신 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번은 씻어줘야 되겠대요. 근데 5번 씻는 동안에 오랫동안 씻고 뭉개고 하면은 향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물을 받아서 5번을 헹궈주시는데 그 충이 다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녹차는 몇 번 덮는다 그래요. 9번 덮는다 그러죠. 9중9포를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꽃차는 덮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찌는 것과 덮는 거를 같이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촬영됩니다. 이리 와서. 장성 노란 공장원에 와서요. 꽃차도 우리가 지금 강의한 거 듣고 또 장성의 유명한 것도 언행까지 듣고 참 의미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소한 데다 드셔야 돼요. 잠깐, 네. 이것도 한두 번? 봐봐, 네, 여기 두 번. 우리 선생님도 여기. 예. 내가 제일 안 본 것 같아. 그래 봐. 그래 갖고 또 털어. 털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걸로 갈게. 이거는요 백쌤 거예요. 백쌤 쓰실 거고요. 이거는 제 거예요. 저는 붉은 계열. 붉고 심을라고요. 아, 난 이걸로 할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단것 같아. 둘 중에 하나 고를 거예요. 무슨 고른가요? 아, 문영순 내 거. 안녕하세요. 이게 다육이. 저는 이렇게. 내년에 꽃 피울 거예요. 저도 할게요. 네, 자기 꽃을 또 기억해야겠네. 이거 해놔야 돼. 예. 이거 해야겠다. 모든 사람 몫이 있구나. 아니, 똑같은 색이다. 아니, 하나 저 다른 색깔 줘봐라. 그래, 다른 색에 뭐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여러 개 된 거. 끼나물 거의 한 화분에서 성장 받은 거는 못해도 2년이나 3년 내에 화분가를 해줘야 돼. 그냥요. 아, 화분 났어요. 아, 이쁘다. 가끔 정순이가 저 밑으로 들어와. 나 밑에 들어가고 카메라 밑으로. 아야, 나 봐봐. 여기 있어요. 너무 좋네. 아, 또 이쁘. 나는 걱정이 된 게 이렇게 붙여오면 향 다 날아가 보자고? 아니 이제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향을 가두잖아요. 그래서 하실 건데 요거는 지금 공장에서 바로 나온 거라 약간 풀이 먹여져 있어요. 풀이 먹여진 상태에서 염색물에다 풍덩 담그면 얼룩이죠. 풀이 밀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동. 구리가 들었죠. 동 매염을 하는 게 있고 철 매염을 하는 게 있고 소금 매염, 명반 매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메리골드는 명반 매염 그러면 노란색이 더 진해지면서 선명하게 나오고.
엄마 액션. 와, 저 소리 보세요. 이거 하면 그렇게 찍어 나옵니다. 엄마 액션. 와, 아시다시 홍인생 코스프레 코스프 마스크. 와, 쌤 훌륭한. 우리 우리라고 지나. 엄마 액션. 와, 그 소리 노란. 누구냐? 우리 처음 오네. 오늘 아니 일곱 장성 노란 된장 펜션에 와서 제가 제일 우리 처음 접근해. 아, 뒤에서 한 분씩 받아서 한 사람한테씩 넘겨주세요. 네. 아, 내리 내리 앉으라고. 네. 그걸 이렇게 너희 안 붙이지. 네, 이제 여기서.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헹궈주세요. 살살 많이 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넘기라고. 이렇게 따서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나도 여기 해가지고. 그럼 한번 끝자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어서 짜주세요. 자기는 흔들어서 짜지 말라고. 흔들어서 짜면 안 돼. 자, 여기 얼굴 보이고 갖고 가세요. 받아 갖고 얼굴 보여주세요. 자, 형부가 자, 명희 씨. 형부가 받아 갖고 이제 얼굴 보여주세요. 오늘 어때요, 염색처럼? 아, 오늘 염색처럼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색이 아주 엘로우. 엘로우 시트란 말 딱 맞네요. 예. 감사했습니다. 12기가 열심히 했어. 예, 12기가 전부 다 봉사했습니다. 중간에 말을 하면 나중에 편집할 때 못 써. 맞아, 맞아. 말하지 마. 이 염색 체험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만생 처음입니다. 그러시죠? 예. 저도 세상에 태어나서 염색 체험이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이 자연의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 저희들 전부 자연 색깔을 얻어갖고 이렇게 입어도 좋겠어요? 선생님, 자연색으로 한다면 아토피도 없애진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예. 앞으로 아토피도 없애고 우리 자연염색 우리 사랑합시다. 예, 오늘 염색 자연염색 캠 아주 좋았습니다. 예. 정말로 장사 엘로우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 2, 3, 착합 마스크 다시 1, 2, 3 1, 2, 3 100m 전반에 한 대에 600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차를 3면을 완전 그리고 그 디어카를 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공격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구멍을 앞에 14개 양쪽에 13개씩 해서 40개 구멍을 만들어 Charlie got married to his Mary in the spring when the trees were budding early and the birds began to sing. But early in the autumn, when the fruit Bye.
마음이 있는데 거기 막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순간을 거기에 담아져 있다라는 너는 그래 괜히 가고 괜히 그런데 이런 거. 선생님 박수량 선생님께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선생님도 백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셨죠? 이게 지금 백비예요. 아무 글씨도 적혀 있지 않는 무서 백비. 이게 지금 백비인데요. 우리 박수랑 선생님은 조선 중기 중종 인종 명종 때 문신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새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를 하시는데 굉장히 청렴하고 성격이 곱고 또 부정부패 그런 게 연루되지 않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39년 동안 하셨다고 해요. 근데 39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 기분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집 한 칸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난 것은 내 청렴함이 누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듣지 말고 이 비를 세우라 해서 생긴 비가 이 무서 백비예요. 뭔가 이렇게 이제 보면 적으면 그 사람의 업적이 다 나오지만 이렇게 적혀있지 않으면 그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이제 청렴하게 사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적지 않음으로써 그 청렴함을 더 생기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수랑 선생님은 깨끗한 물을 보고 나쁜 마음을 씻는다거든요. 한번 해주세요. 임금한테 성수를 올려서 송웅 선생님 파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송웅 선생님 그때 굉장히 이제 거기에서 팔마비 공원을 세워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선비들이 이 청백리의 녹성 빛나는데 살았을 때는 염증리라고 해요. 염리나 많이 사랑해주시고 인정을 네. 많이 더 길게 홍보해주시고 하면 네. 나는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금전에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을 뛸까? 뛰어넘을까 했는데 보란 담장이 있어서 못 뛰어넘고 네, 여기 와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좋은 마음이 좀 오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센터에 가서 집회를 하는 시간 없이 여기 도착하시면은 각자 진짜 챙기셔가지고 동현쌤 꼭 우산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산 네, 네. 우산 찾으시고 네. 자, 다 왔습니다. 예예 예. 자 여러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